로마교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성도 간에 싸움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서로 다를 뿐이다.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싸우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받으라는 거죠. 서로 받으라는 것은 네가 먼저 나가서 용서가 안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상대방을 오히려 기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용서도 어려운데 사랑까지 하라고 하셨죠. 용서하라,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하는 이 말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아니다, 못한다. 사도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뭔가 완벽하게 갖춰서 내가 누리고 보여주고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만난 그 순간까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져가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 하시면 소망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소망, 교회의 어떤 소망을 바라고 있느냐 그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삶의 우여곡절이 다르고 교회 오는 이유도 다르고 성격대로 믿고 성품대로 믿고 목적과 모든 기도 제목 요구가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같을까?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가능하다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성경의 위로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치 않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거란 말, 위로를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온 15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심을 받았죠. 그때 터지는 것이 방언이었죠. 우리는 방언에서 각 나라 말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믿음의 성품이고 각기 다른 출신이고 각기 다른 말을 하지만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라의 말은 다를지라도 그 말하는 내용들, 마음은 하나로 만들어주신 역사가 성령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시급하고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앞 나와 있는 이 시간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한마음 한 입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삶이지만은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고 놀라는 건데 저 사람이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변화된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을 붙드셔야 돼요. 예배의 마지막 순간 난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를 받고 나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일주일에 단 한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시간을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도 이 시간에 일주일을 걸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배 안에 말씀과 찬양으로 성령 충만하신 역사로, 이런 소망을 매주일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